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부정하고 들어선 정부는 본인이 붕괴시킨 그 정권에서 이어지던 모든 정책들을 폐기시켜야 본인들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일부 정책들은 전 정권의 정책에 더 현실성이 맞음에도 그것까지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조 정권이 딱 그랬죠. 광해군 정부를 부정한 인조 정권은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인조는 왕자들과 비빈들을 먼저 강화도를 보내고 본인도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했던 찰나 용골대가 이끄는 만주족 병사들이 너무 빨리 서울까지 내려와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세자와 조정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 적진을 찾아가 강화조약을 듣고 온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주어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무사히 남한산성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인조가 14일에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는데 15일에 적진에서 시간을 끌고 있던 최명길이 돌아와서 만주족이 요구하는 강화 조건은 이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것이라고 인조와 조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차마 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여론하에 인조는 16일 왕의 동생을 대신 받아달라고 보냈는데 실제 동생은 아니었고 그냥 왕실 종친 누구 중에서 아무나 왕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장수는 조선 정부가 사기친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왕의 동생과 같이 온 박난영 장군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페이크 동생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최명길은 그냥 솔직하게 세자를 보내주고 강화조약을 맺자고 혼자서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최명길은 큰 용기를 낸 거죠. 다른 조정 신하들은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고 결정적으로 예조판서 김상원이 강력하게 화의의 부당함을 인조에게 아뢰습니다. 김상원은 다소 융통성이 없고 꼬장꼬장할지언정 모두가 알아주는 지조있는 선비였고 사람 자체가 우직하고 진중하여 다들 우러러볼 정도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김상원은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갈 때 지방에 있어서 안 좋은 걸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로서 왕을 곁에서 보좌하겠다고 며칠 후 일부러 남한산성까지 힘들게 들어갈 정도였죠.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그 사람입니다. 인조는 일단 계속 항전해 보기로 합니다.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에서 군대를 조직한 대규모 정규군이 남한산성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모여 용골대의 3만 만주병력과 전면전을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죠. 심지어 남한산성 내부에서도 게릴라 전술로 조선의 병사들이 성문 밖을 몰래 나가 만주족 몇 명 정도 조금씩 조금씩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이 사용하던 대포 천자 총통도 활약해서 그 위력을 보고 만주 군사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기준으로 하면 어느 지방 조선 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지리상 충청도겠죠. 12월 27일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가 이끄는 충청도 병력이 경기도에 무사히 진입했지만 경기도 용인과 경기도 광주의 이 험천이라는 곳에서 기습을 받아 전멸합니다. 기습을 받았다는 건 이미 만주족 쪽에서는 조선 지방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해가 넘어가고 1637년 1월 1일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 용골대 선봉부대와 합류합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왔다는 소식에 남한산성 안에 있는 조정 대신들은 숙연해집니다. 이때 또 최명길이 용기를 내어 홍타이지에게 국서를 보내자고 합니다. 김상원이 반대했으나 최명길이 와신상담도 국가가 보존되어야 할 수 있다고 펀치라인을 날리니까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국서를 보내긴 보냅니다. 이에 홍타이지가 답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유린할 생각은 없다. 이 재앙은 너희 스스로 자초했다. 평범한 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조용히 항복해라. 괜히 우리 군사들에게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김상원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지만 최명길이 인조를 다시 설득했고 죄송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답서를 최명길이 직접 들고 홍타이지에게 갔으나 홍타이지는 답서를 받지 않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최명길이 괜히 나서는 바람에 국가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강경파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최명길을 탄핵하자고 합니다. 인조가 최명길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인조가 굴복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조는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1월 5일과 6일 사이에는 6천명의 전라도 병력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광교산에서 싸워 승리하고 심지어 적장을 사살하기까지 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군 총장이었던 김자점 장군도 경기도 양평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막 인조도 활활 불타올라서 화치는 없다며 싸울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으나 경상도 병력 8천명이 경기도 광주의 쌍령에서 대패배를 해버려 남한산성까지 못 가게 된 겁니다.
더불어 광교산에서 승리를 한 전라도 병력도 부대 간의 연락망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의사소통 장애로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고 수원으로 도리어 후퇴를 했습니다. 양평에서 대군을 끌어모으고 있던 김좌점도 군대만 집결시키고 정작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병력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선전을 하더니 결국 청나라 기습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최명길은 홍타이지에게 화친 국서를 보내자며 편지를 써오자 김상원은 그 자리에서 그걸 찢어버리는 등 남한산성 내부나 외부나 상황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심지어 인조가 있는 행군까지 대포가 날라오며 공포 분위기는 확산되면서 일부 군부 장교들과 군사들이 그만 전투를 포기하자며 강경파 신하들을 전부 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군인들조차도 이럴 정도면 정말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인조는 최명기를 통해 화친과 항복의식에 대한 조율을 하는 사이 강경파들은 계속 안된다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 22일 왕자들과 비빈들을 포함해 왕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만주족이들은 수전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수군에 최적화된 과거 모문룡의 부대들이 있었는걸요. 강화도성을 지키던 장수와 지휘관들은 화약에 불을 붙여 폭사했고 강화도 행궁에 있던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항복을 하면서 청나라 장수들이 이 왕실 사람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나왔습니다. 즉 인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젠 강경파들도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1월 27일 인조는 항복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1월 29일 항복의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청나라 측 편지가 전달되자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옵니다. 청나라 진영이 삼전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단을 설치하고 그 가장 꼭대기에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단 아래에서 홍타이지를 향해 절을 세 번 하고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총 9번을 그렇게 하는 이른바 309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향간에는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하는데 이건 당시 상황을 좀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MSG가 쳐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9고두례는 인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유목민족끼리 다 하는 풍습이었어요. 그 의식을 치르고 홍태지가 두 국가의 우방을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 맞죠. 그래도 엄연히 나라의 지존인 존재가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며 삼전도가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남한산성에서 이 제2 롯데월드가 보이는 잠실 뷰 야경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청나라는 이 사건을 비석의 세계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치욕의 비석이 삼전도비이며 삼전도비는 뭐 좀 여러가지 사건을 겪긴 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경파의 당수였던 김상원은 그 의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목을 매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아들들이 조기에 발견해 살기는 합니다. 김좌점은 임금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유배를 가게 되죠. 김상원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론자였던 윤집, 오달재, 홍익환 이 세 사람은 용골대에게 체포되었고 세 사람은 형장에서도 꿋꿋하게 청나라의 만행을 비판하고 본인들의 친명 외교 노선은 아직까지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나오자 용골대가 세 사람을 처형시켰습니다. 이 셋을 삼학사라고 하죠. 인조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데 남한산성에서 서울까지 그 광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언급하기도 껄끄러울 정도의 참상을 겪는 걸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한 나라의 임금인 인조와 조정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 호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사회적 풍속에 큰 변형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방구석 정치인들이 많아집니다. 다들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채 그냥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입만 터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지죠. 둘째, 포로 문제들입니다. 포로들이 몰래 도망쳐 나와 조선으로 무사히 와도 걸리면 조선 정부는 다시 송환시켜야 했습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오려면 사와야 했는데 그 가격이 점차 높아져서 데려오기가 곤란했고 특히 조선으로 돌아온 안여자들의 경우 온갖 차별의 시선을 받으며 파혼당하기 일쑤였고 이렇게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교사회에선 과부에 대한 시선이 또 곱지 않잖아요. 이런 안여자들의 처우 문제가 조정에서 논의가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대의 우리들은 인조와 서인 정권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광해군이 옳았음을 주장합니다. 친명 외교를 고집했던 성리학자들의 사대주의를 답답해하고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외교로 큰 화를 입은 것에 대해 서인 정권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디까지나 예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국제정세를 주도할 뿐더러
모든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중이라고 쳐봅시다. 반면 미국은 몇십 년째 경제가 추락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중국 기업에 인수되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이때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 정부에 투자금을 요청한다고 치면은 한국은 누굴 도와야 할까요? 중국에 투자하면 몇백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확실하고 중국이 막 한국이랑 같이 북한을 압박하죠. 반면 미국에 투자하면은 한국도 같이 무너집니다. 오래도록 한국에는 반중, 혐중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한국 정부에서 쉽게 중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6.25 참전 우방국인 미국을 버리고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선택한다면은 여론이 난리가 나고 그 정부는 분명히 다음 대선 때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된 정부는 같이 무너지리란 걸 뻔히 알면서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정권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현 정권을 비방하게 되겠죠. 당시 조선은 지금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진족을 낮게 봤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명나라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조나 서인 정권이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과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 분위기와 여론의 어려움과 딜레마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서인 정권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 당시 외교의 현실과 본질을 파악하고 만약 이런 비슷한 외교 구조가 현대에 비슷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선과 최악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자호란으로 완전히 패배해버린 시점에서 이 다음부터가 조선의 미래엔 더 중요했을 텐데요. 조선과 여진족 11편,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 인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소현세자입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309 고두례 이후 항복의 조건으로 청나라는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소현세자의 아내,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리고 이 세 명을 보조하는 인원들까지 싹 다 인질로 데려갑니다. 아무리 인질이라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 나라의 세자였기에 청나라 정부는 소현세자에게 세자 대접을 해주긴 했습니다. 타지이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겁을 먹을 법도 한데 혹시 누군가가 본인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면 절대 화는 안 내고 아주 냉정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소현세자가 아주 진국인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너무 백면서생은 아니고 홍타이지도 그렇고 당시 청나라 고위 장교들이 소현세자랑 이야기해보면 현실적인 국제감각도 뛰어나고 말을 일단 그렇게 잘했더랍니다. 그래서 청나라 귀족층에서 소현세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 알게 모르게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는 조선 백성들이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항복 조건 중 다른 하나가 조선과 청나라가 연합하여 조선의 가도라는 섬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문용 부하들의 잔당을 함께 토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조건대로 군대를 투입시켜 함께 가도에 있는 명나라 병력들을 싹 다 쓸어버리기는 하지만 전투 직전 인조가 명나라 조정에 사람을 보내 우리 의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며 사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고 사과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청나라에게도 전해지죠. 청나라 내부에서는 국왕을 인조에서 소현세자로 바꿔버렸어야 했다는 말이 나돌았고 이런 말이 오간다는 걸 조선 사신이 귀국해서 곧이곧대로 인조에게 고해 바친 겁니다. 인조가 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병자호란 강화 조건들 중 인조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질로 있는 소현세자를 새 국왕으로 옹립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가 인질로 온 지 한 3년쯤 됐을 때 청나라 정부가 소현세자에게 잠시나마 조선을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을 바꿔야 한다는 소문 때문인지 인조는 3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나는 건데도 마중 나가지도 않고 신하들이 마중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길가에서 소현세자의 귀국에 환호성을 쳤다고 하죠. 소현세자의 1차 귀국 당시엔 별다른 일 없이 뭐 한 달 정도씩 잘 쉬다가 다시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소현세자의 장인 어른이 사망해서 적어도 소현세자와 그 부인이 장례식엔 참가할 수 있도록 청나라 측에서 배려해주어 또 한 번 소현세자 내외가 조선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조선에 있었는데 이 한 달 동안은 인조가 아예 소현세자 얼굴도 안 봤다고 합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의심과 질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조선 정부는 꼭 가도 토벌전이 아니더라도 계속 명나라와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던 청나라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보겠다며 조선에서 대표적인 주전파이자 강경파였던 김상헌을 청나라로 압송시킵니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는 만리장성 입구에서 계속 명나라와 싸우고 있던 터라 김상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41년에서 42년 한창
청나라와 명나라가 만리장성 앞에서 불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선 군대가 청나라 간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군을 이끌던 최명길 임경업이 명나라 군에게 총을 쏘는 척만 하며 화살은 촉을 또 제거해서 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은 티를 팍팍 낸 거죠. 어디 최명길과 임경업의 판단이었겠습니까? 인조가 시켰겠죠? 그리고 상황이 청나라 측이 유리해지자 명나라 병부상서가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국방부 장관급이 청나라에게 항복하는데 그동안 명나라와 조선이 비밀리에 내통하던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갖다 바친 겁니다. 홍타이지는 조선 정부에게 최명길을 비롯해서 고위직들 싹 다 압송시키라고 해 줄줄이 체포되어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이미 체포되어 있던 김사원을 비롯해 최명길 등 새로이 잡혀들어온 고위 공직자들 전부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세제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고 말려준 덕분에 전원 아무 일 없이 조선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청나라 내부에서 소윤세자의 평판이 어땠는지 각이 나오죠. 이후엔 청나라 정부가 소일거리라도 해보라며 소윤세자에게 땅을 주었고 소윤세자는 조선인 포로들을 사비로 사들여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수확물들을 좀 나눠주고 남은 잉여 생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며 본인만의 상단을 꾸리기도 하면서 청나라 상인들과도 인맥을 두루두루 넓혀놨습니다. 소윤세자의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청나라는 소윤세자를 좋아하고 이인조의 질투는 거저만 갔죠. 1643년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명나라 정복이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청나라의 3대 칸으로는 홍타이지의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나이가 워낙 어렸던지라 홍타이지의 동생이었던 도르곤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이듬해였던 1644년 청나라와 명나라의 결투에서 청나라에 의해 정복될 것만 같았던 명나라는 이 정작 내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명나라 황제가 황궁 뒷산에서 목을 매달면서 명나라는 끝이 나죠. 농민 반란의 수기였던 이자성은 만리장성의 입구 산해관을 지키는 오삼계 장군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삼계는 명나라 황제가 아니면 충성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도리어 오삼계는 명나라 황제의 복수를 하겠다며 청나라와 연합을 하기로 하죠. 그렇게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산해관을 돌파하려고 발악을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산해관의 문이 열리고 도르곤이 이끄는 청나라 만주족이 산회관을 입관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만주족이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이때 도르곤이 소윤세자를 같이 대동한 채 데리고 갑니다. 도르곤의 청나라 병력과 오삼계의 산회관 병력은 연합하여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청나라가 베이징을 장악하면서 청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소윤세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숭상하는 건 아닌데 청나라에 있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또 여러 외국 상인들과 인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소현세자의 안목과 식견은 인조 따위랑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그렇게 소현세자를 총애한 건 소현세자가 그들의 개방적인 사고관이랑 비슷했다는 뜻이며 소현세자는 아담샬이라는 서양인 선교사들과도 친분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1645년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 도르곤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영구 귀국시키기로 하고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오죠. 정말 몇 년 만에 소현세자가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바야흐로 인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귀국 직후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왔으면 뭐 환영을 해준다든가 앞으로 세자 교육을 더 열심히 하라고 뭐 잔소리를 한다든가 등등 뭐 일상적인 국왕과 세자 사이, 일상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귀국 후에 소윤세자가 청나라로부터 서양의 각종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다가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는데 소윤세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청나라 인질 시절 운용했던 상업의 능력과 서양인들과 인맥을 고려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소윤세자가 청나라 황족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민심이 소윤세자로 이동하면서부터 이미 인조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국왕을 인조에서 소윤세자로 교체해버리겠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으니 인조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이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열등감도 작용했을 거고요. 마치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광해군 사이처럼 말이죠. 소윤세자는 귀국 후 세 달 만에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어휘로부터 치료를 받는 도중 의료사고로 소윤세자는 사망하죠.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촉망받는 인재가 사망하고 만 겁니다.
이 어이가 없는 건 아버지 인조의 다음 행동들입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례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며 신하들이 소현세자의 장례식에 대해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자 인조는 소리를 지르며 신하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소현세자의 장례식 이후 신하들은 소현세자의 아들을 새 손으로 임명해 후계를 안정시키려고 주청하자 인조가 이번에도 불같이 화내며 소현세자의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이자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갔었던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노골적인 증오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소현세자의 부인, 즉 민회빈 강씨의 궁녀들을 모질게 고문하다가 궁궐에서 해고시키는 건 예사고 소현세자의 처형과 처남들을 모조리 유배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조가 먹은 전복구이에 독이 있었다면서 이건 자기 며느리 짓이라고 억지를 부르더니 사약을 내려 민회빈 강씨를 죽였습니다. 이후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조의 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보내더니 그 어린 손자들은 얼마 못 가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하거나 어이를 포섭해 일부러 잘못된 침을 놓게 했다는 설이 뭐 마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신하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록에서조차 소현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캥기는 게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현대의 의학적 관점에서 소현세자의 죽음 추이를 보면은 독살의 흔적은 별로 없다고도 합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든 안 했든 그렇게 소현세자를 멀리하고 그의 가족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죽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정치 감각으로 두 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도 화가 나지만 또 하나에 넘어갈 수 없는 인조의 큰 실수는 조선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었던 소현세자를 사실상 죽음까지 내몰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제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는 고종보다도 인조가 더 무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조선과 여진족 12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인조 이후 즉위한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의 북벌, 청나라에 복수하러 가자는 정벌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9년 만학의 근원 인조가 사망했습니다.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의문사를 당하면서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자기 친형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오랜 청나라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소현세자처럼 똑같이 청나라에서 개방적인 국가 분위기와 신문물을 접해왔는데 소현세자의 경우 조선도 그처럼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청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반면 효종, 즉 복림대군은 그런 우수한 문화 중 조선도 군사적인 부분만을 배워서 반대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종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깨가 너무 넓어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며 틈만 나면 왕의 개인 휴식 시간에 창을 들고 무예를 연마하던 헬창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남자였던 겁니다. 효종은 우선 군부에 투입되는 국방비와 군사비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부대의 병력을 늘리는 건 예사고 군인들의 훈련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무기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무기관리에 부실함이 보이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는 벨테브레이라고 네덜란드인 서양인이 필요해 훈련 도감에 장교 고문으로 부임해 있어서 이 벨테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함해까지 표류하고는 더 발전을 하죠. 아울러 주요 요충지에 있는 성들을 보수하거나 강화하여 화포들을 구비시켜 놓는 등 누가 보면 정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정도의 위세였죠. 조선의 주력 부대가 조총 부대 아니겠습니까? 사격 실력만큼은 당시 동아시아 제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부심 같은 부대가 조총 부대였는데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화기만을 다루는 전문 특수 부대여서 효종은 이완 장군을 어영 대장으로 삼아 어영청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이러한 군사 강화 사업을 보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까봐 대비하는 거라며 얼렁뚱땅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궁궐 호위부대의 병력도 대폭 강화하고 더불어 효종은 군사제도에 대해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관은 전시 상황 시 전투 현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깨어있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청나라 기병과 조선 기병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며 전문 장교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조선 기병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지적할 정도였답니다. 이제 실전 경험만 쌓이면 조선 병력은 다시금 조선 전기의 그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가 지금 나선족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숨쉬가 보통 숨쉬가 아니니 포수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세력을 팽창을 못하자 나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고 동방 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친 듯이 확보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주일 때까지 넘어오자 당연히 그곳이 고향인 청나라와 맞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막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주겠습니까? 효종은 변급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 측 병력은 청나라 병력과 합류하는데 조청연합군은 대략 1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선 병력 150명에 베이징에서 파견한 청나라 부대 300명 그리고 현지 만주족 300명 정도였죠. 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으며 송화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냐면 옛날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이 먼 곳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송화강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신나게 털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포트를 해줘 이 조청연합군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스테파노프의 러시아군은 더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그렇게 조선부대는 사격 숨쉬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정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테파노프가 본국에서 지원을 얻어 병력을 불린 뒤 청나라를 다시 침공해왔습니다. 청나라가 밀리자 1차 나선정벌이 있고 4년 뒤였던 1658년 청나라는 또 한 번 조선의 조총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옵니다. 효종은 신유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1차 때 보낸 병력의 2배가량인 256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청나라 측도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조총연합군 총 2500 정도의 병력을 모읍니다. 이 2500 병력은 1차 때보다도 더 위쪽으로 북상했고 흑룡강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2000명과 맞닥뜨립니다.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지 유목민족들이 말을 하기를 지난번 1차 나선정벌 때 러시아군이 조선 조총부대에게 워낙 호되게 당해서 러시아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강 위에서 배를 타고 해전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보다 2차가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조청연합군, 조선군은 7명 전사해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은 효종이 공들였던 북벌의 위상을 뽐낼 수 있던 계기였으며 조선 측 병사들도 실력을 제대로 뽐낼 뿐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쌓을 수 있었던 전쟁이었죠.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이 있고서도 효종은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 사업을 추진시켰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점령될 때 당시 왕제였던 효종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비추어 강화도 방어 전략을 직접 내놓기도 하며 보루와 진을 추가 설치해 국방도시로 키워내기도 합니다. 벨트브레이와 하멜의 도움으로 조총 개량도 이뤄내고 군사훈련도 게으름 피우는 거 없이 정말 자주 빡세게 했습니다. 군기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효종은 송준길과 송시열을 앞에 내세웁니다. 어영대장 이완장군은 효종의 북벌론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북벌 준비에 브레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송준길과 송시열이라고 알려져 있죠. 송준길과 송시열을 양송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학창시절 국사시간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효종의 북벌하면 송준길, 송시열, 이완 이렇게 세 사람을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송준길과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벌을 위해 두 사람이 뭘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준길과 송시열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있던 당시 조선조정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인의 정치인들도 효종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지라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더러 보수 정당이었던 서인들 입장에서는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문화를 반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다 할 반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은 군사력으로 실제 청나라를 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단 한 번도 청나라로 정벌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효종의 북벌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서인의 권력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청나라를 척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 병저호란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겉으로만 청나라 복수하러 가자 라면서 본인들의 민망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현세자를 미워한 인조가 손자들까지 다 내쫓았기에 효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도 뭔가 하려는 제스처가 필요했고, 이런 효종과 서인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벌 북벌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허울뿐이었지만 나선 정벌에서 보여주었듯 조선의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막강해졌던 것만은 사실이었답니다. 이렇게 12편에 걸쳐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숙종 때 윤휴가 다시 한번 북벌을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였고, 조선은 쭉 청나라 정부를 인정하고 조공하며 지냅니다. 나중에 오랑캐한테 조공해서 자존심 상한다는 뭐 이런 마인드 자체도 없어지고, 18세기에는 북학파라고 해서 청나라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학문과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지식인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길고도 길었던 여진족 만주족과의 조선의 인연은 끝이 나죠. 여진족 혹은 만주족은 현재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옛 만주지역인 동북 구성에 주로 분포해 살고 있죠. 그러나 점차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만주어도 중국 정부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죽은 언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름조차도 만주족식대로가 아니라 중국식으로 짓는다고 하더군요. 만족 역시 중국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빼앗기고 있는 민족 중 하나이기도 하죠. 조선과 여진족의 시리즈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언제 이 시리즈를 몰아보기를 준비해서 영상 복습 겸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